안녕하세요. 한글 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기역 받침이 사용된 한 글자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영어와 한글 단어를 보고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목. 육, 육. 약, 약. 국, 국. 쑥, 쑥. 싹, 싹. 떡, 떡. 짝, 짝. 벽, 벽. 북, 북. 이번에는 한글 단어를 보고 먼저 읽어본 다음에 영어와 그림을 보고 저를 따라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 북. 육, 육. 목, 목. 벽, 벽. 약, 약. 쑥, 쑥. 싹, 싹. 짝, 짝. 국, 국. 떡, 떡.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기역받침이 사용된 한 글자 단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